안녕하세요. 2023년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겨울철 이제 농약 이야기 시리즈로 계속 보내드리는데요. 오늘 제가 설명드릴 농약은 파단입니다. 아주 오래된 약이죠. 이게 제가 처음에 농협에 입사했을 때 그때부터 있던 약입니다. 제가 1989년도 입사를 했는데요. 벌써 한 35년 되었습니다. 그 당시 있던 약이 파단인데 오늘 파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파단과 관련되는 이야기 몇 가지 해볼 테니까 참고 바랍니다. 참고로 파단은 나방 전문약입니다. 이게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나는 그런 약이죠. 왜냐하면 옛날에는 약이 종류가 안 많았습니다. 좀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논에 이하명충 그리고 그 홍명나방 이런 나방류에는 이 파단만한 게 없었거든요. 그리고 그 마늘밭 이런데 고자리 파리 이런데도 역시나 이 파단만한 게 없었습니다. 등록상을 보면 이렇게 마늘, 무, 배추, 양파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뭐 파, 쪽파 이런데 역시나 고자리 파리, 벼룩이 벌레 그리고 역시나 파리. 근데 여기 이제 옛날에는 그 수도자기도 등록돼가지고 이하명충 홍명나방 이런 게 등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은 등록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마늘, 무, 배추, 양파 이런 몇 가지만 등록되어 있고요. 이제 그 자리를 뭐가 대체했는가 하면 이제 파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렸다 보니까 파단 이후에 나온 약이 이런 그 미믹 요 테브노자이더 성분의 미믹 소화제 여기 자리를 맺었고요. 역시나 나방 전문약입니다. 다양한 품목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파단 입재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제 주로 우리가 처방하는 게 이런 마샬 입재. 마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. 마샬 같은 경우는 벼물 바구미 그리고 그 벼 먹놀인제 그리고 각종 나방류 고자리 파리. 그리고 파, 굴파리 등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마샬을 주로 많이 처방합니다. 그리고 뭐 수박 같은 경우는 그 진딧물 파고 처리하면 심기 전에 그 흙을 파서 거기에 조금씩 넣으면 진딧물까지 방지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마샬 같은 걸 처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단을 많이 찾는다. 그래서 오늘 이 파단 이야기 아직까지 많이 찾는 이유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파단에 지금은 제가 특별히 보면 이제 파단의 요 성분 이렇게 뭐 이런 거 말고 부화적으로 이런 건 다 아는 이야기고요. 그 이렇게 뭐 벼룩이 벌레, 뭐 배추 무에 그리고 고자리 파리는 다 아는 이야기고 특히 나방 전문약인 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. 이런 거는 이제 파단 소화제는 아직까지 뭐 감나무 이런 그 각종 가수에 이렇게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나방, 예, 나방류 전문으로 뭐 거세미 나방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. 참고로 이 가격은요, 요게 파단 소화제는 요게 10,000원, 즉 상주농의 가격입니다. 그리고 파단 입재는 8,000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좋은 지를 보여드리는 미믹 소화제는 7,500원 합니다. 참고로 요 마샬 같은 경우는 6,400원 예,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별도로 여기 먹놀인제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이제 오늘 영상 중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파단은 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. 약을 치시다가 피부에 묻으면 되게 가렵습니다.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. 그래서 지금 사람마다 차이나는데 또 희한하게 또 가려움이 많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처방을 잘 안 합니다. 왜? 약을 치다가 가려우면 이거 병원 가야 되거든요. 피부 알레르기가 대단히 심한 약이다. 피부 알레르기가 그래서 잘 안 그러는데 반면에 그 특성 때문에 저든 주로 저는 이제 요거 파단 입질 권하는 데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뭐 물론 이런 용도에 대해서 권하고 그 외에도 요즘 집 주변에 보면요 그 논의각시라고 하죠. 논의각시 그러니까 뭐 노래기라고도 하고요. 노래기 그리고 진해 예, 그리고 바퀴벌레 뭐 이런 것 특히 그 노랭이 즉 그 노래기 그 논의각시는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습하고 그 집 뒤쪽에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있다든지 뭐 풀이 많다든지 그리고 습한 것 뭐 대나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 그 특히 농촌에 보면 집 주변에
그런 그 이런 노래기라든지 아니면 진해 같은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할 때는 바닥에 물론 그 붕사 가루를 뿌려도 되고요. 냄새를 싫어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 파단 입재를 뿌리면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파단 입재를 주로 권한다 이런 말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파단 이렇게 해 홍명나방과 그 배에 이렇게 수화제는 그 홍명나방하고 일반 나방에는 효과가 좋다. 단 먹노린자 듣지 않기 때문에 찾는 분만 드린다. 본인이 원하는 분만 저희들이 처방은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요즘은 다양성이 추구되기 때문에 나방약을 치더라도 노린재의 나방, 멸구 다 같이 겸하는 약을 처방해야 되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바단 같은 경우는 그 노린재가 안 듣기 때문에 그리고 먹노린자라든지 멸구 이런 게 안 듣기 때문에 별도하게 더 섞어서 약을 쳐야 됩니다. 그래서 찾는 분만 드리는 그런 약이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집 주변에 노래기라든지 진해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주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농약 이야기 겨울철 농약 이야기 오늘은 파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고요. 그리고 이 양이 나온 김에 다음에는 제가 그 먹노린재 잘 듣는 특히 수도자기 최근에 가장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. 먹노린재 예, 먹노린재 잘 듣는 약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 바라고요. 농약에 대해서 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. 그동안 제가 한 35년 농약 업무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나름대로 공유, 즉 지식을 나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니까요. 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